이 형은 굉장히 카멜레온 같은 형이고요. 그날 경기 전에 무슨 영상을 보고 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. 조던 영상을 보고 오면 패스 절대 안 하고 조던만 하고요. 김승현 형님 이제 영상 보고 오면 자기가 슛 쏠 상황에 패스를 해요. 저 오늘은 뭐 보고 왔어요? 저 오늘은요. 드디어 왔구나. 야, 이거 재밌어, 이 게임. 왜냐면 네. 이게 봐주는 스타일이 아니야. 아, 그래요? 그건 동준이가 몸 풀고 1대1 해야 돼. 연예인 1대1이에요, 지금 연예인 때. 야, 살벌한데 이거. Some days I just wanna up and call it quits. I feel like I'm surrounded by a wall of bricks. Every time I go to get up, I just fall in pits. My life's like one great big ball of If I could just put it all into all I spit. Instead of always trying to swallow it. Instead of staring at this wall and shit. While I sit right as block sick of all this shit. Can't call it shit. All I know is I'm about to hit the wall and I'm 용혁씨랑 2차 예선에서 1대1 경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아는 사람 만나서 편하기도 한데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좀 더 부담은 됐던 것 같아요. 아니 지금 같은 팀이죠? 네, 같은 네, 팀입니다. 지금 뭐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, 둘 다? 저는 4번, 5번 보고요. 3번 보고 있어요, 지금. 저희 팀에서 노민혁 씨가 가장 큰 장신이거든요. 그래서 골밑 플레이는 노민혁 씨만 맡겨두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. 그런데 본인은 3점 슛을 쏘고 싶어하고 외곽에서 드리블을 하고 싶어해요. 저희 세대에 조던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. 예. 저도 조던이고 싶거든요. 근데 자꾸 야오밍을 시키니까. 왜 명예전당 올라갔는데? 네, 아니, 근데 저희는 또 조던 보고도 잘 알았잖아요. 화려한 거 하고 싶어요. 노민혁 씨가 보는 김승현 씨 플레이는? 이 형은 굉장히 카멜레온 같은 형이고요. 그날 경기 전에 무슨 영상을 보고 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. 조던 영상을 보고 오면 패스 절대 안 하고 조던만 하고요. 김승현 형님 이제 영상 보고 오면 자기가 슛 쏠 상황에 패스를 해요. 저 오늘은 뭐 보고 왔어요? 저 오늘은요. 저 오늘은요. 주석 씨 뮤직비디오 보고 왔습니다. 하나가 모두를 개인적으로 궁금해요. 왜냐면 리바운드 참여한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물어봤거든요. 참여한 그 동기가 목적이 무엇인지. 네. 저희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방송 만드네 마네 이런 얘기 되게 맞아, 많았었거든요. 맞아. 네, 맞아, 맞아. 거의 은퇴 시점에 대해서 이 방송이 생긴 거예요. 그래도 이 공기 안에는 좀 있고 싶어서. 자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두 분 다치지 말고 예, 선의 경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 조던! 점프 봐, 점프 좋아. 오, 점프 좋은데? 아니, 주석아. 김승현은 원래 저렇게 특색이 없어? 아, 이거 다 들려? 이것도 들려? 아, 나 목소리 너무 큰 것 같아. 아, 나 진짜 재밌게 얘기한다. 아니, 노민혁은 하는 것마다 다 돼, 지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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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정말 다 들어갔네. 내가 보기에 오늘 김승현이 비디오를 잘못 보고 왔어. 딴 거 보고 왔어, 지금. 와우. 와우. 오. 아, 좋아. 잘해, 잘해. 일단 둘이 너무 친하니까 뭔가 이 수비할 때 좀 뭔가 느슨한 게 좀 많이 보였어요.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는데 승현이 너는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고 외곽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민혁이는 좀
골 밑에서 뭔가 좀 이렇게 우직한 모습이 있어서 두 분 다 합격입니다. 네, 김승현 씨, 노민혁 씨 축하드립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니 나 진짜 궁금한데 오늘 뭐 보고 왔어? 아 진짜로 주식형 미식비디오. 그래서 농구가 안 되는 거야?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남은 3차 예 최종 엔트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거고요. 진짜 이제부터 경쟁인 것 같고 정말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